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전기차고요. 요즘 전기가 대세잖아요. 앙증 맞네요. 열쇠도 여기 있고 본방 영상 촬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테이블도 보이고요. 와, 광활하네요. 굉장합니다. 가격과 여러가지 옵션 정보는 본방에서 제공을 할게요. 지금 아무 정보 없고 제가 일단 차량만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다이얼식이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스타트 열쇠로 하셔야 되고요. 세아입니다. 이름은 세아 전기차고 차량이 이런 스펙을 갖고 있네요. 소형 화물 자동차로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세아 전기차는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수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렵해 보여요. 이미지가 조수석 한번 볼까요?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 이 시트도 올릴 수가 있구나. 아, 굉장히 깔끔한데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이랜더 RV가 되겠고요. 양쪽 개방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턴 시그널 램프, 즉 깜빡이 비롯해서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세로로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등과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창도 장착을 해 주셨네요. 자, 하이랜더 RV 로고 보이고 개방을 하려면요 이렇게 당겨서 개방하면 되고 안에서도 열 수 있게끔 레버를 장착을 해 주셨군요. 이런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이제 특수 재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적인 스웨이드를 벗어나서 방수 재질도 있고 향균에 대한 범위도 있고 친환경적이에요. 아토피나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이 캠핑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들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적인 게 여기 600A가 들어가 있어요. 많이 광활하죠.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유압식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광활합니다. 더 올리면 또 고정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어때요? 이 정도로 간이 뭐 테이블을 빼지 않고도 볼 수가 있는 범위가 되고. 지금 카메라 뭐 켜놨어요? 아니, 사진 찍으려고. 아, 그랬어요? 네, 다시 내려볼게요. 김비디님 사진 찍으려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고화중 레일이 장착되어 있는 인출 선반이 있고 여기도 알루미늄 페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쿠아 원단 같은데 네, 굉장히 좀 원단 자체가 곱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보시면요 이렇게 컨트롤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 작동하는 것을 본방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밖에서 봤지만 저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비교적 깔끔하게 되고 상부는 유트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옛날에 봤던 그 우리가 차박형인가 김PD?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프리미엄. 네, 와이드 프리미엄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방 형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자,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측면. 측면에서 이거 많이 가볍다. 이게 굉장히 경쾌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유트 마감재 여기 바닥 장판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완전 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냉장고랑 기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에 무드 등이 있고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팬 같은 경우는 필수 요소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뭐 드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범위가 되겠고 맥스팬 하나 정도로 얘 충분히 환기랑 즉각적인 어떤 공기 순환의 역할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카메라 회전해 볼게요. 195-70R 15인치입니다. 15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자체 모자이크 손가락으로 한번 가려보면서 해볼게요. 고객님한테 인도가 될 거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 쪽으로 봐도 마치 국산의 요즘 현대 스타리아 있잖아요. 심리즌, 호라이즌가요? 그 일자의 수평을 의미하는 그 라이트가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쪽으로는 수전 인입시키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외부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커플러가 되겠군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창. 이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맥스팬. 토출구죠. 전기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제공을 하네요. 자, 본 차량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정말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충전만 해서 전국 어디든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시트도 미래 지향적이라 굉장히 허리도 덜 아프고 불편함이 없어요.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운전도 편하고요. 작동도 용이합니다. 차량이 무거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옵션을 보면은, 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네요. 에코 비롯해갖고 VDC 기능 비롯해서 다양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전기인지라 이 기본적인 거를 뭐 차단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경사로 해서 속도 유지 기능까지도 얘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 면모에서는 상당히 인상 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열쇠를 놓고 키를 한번 꽂아 볼게요. 키를 꽂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온을 올려요. 한번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배터리 드라이빙 나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웹에 대한 거. 이거는 팀앱이 들어갔구나. 지금 여기 여러분들 거 따로 저 하이패스 연결하시면 되는 범위가 되고, 그리고 뭐 시트 조절에 대한 거. 이거 자동이구나. 이렇게 또 펴고 이렇게 접이식이, 열선도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되는구나. 이게 그리고 이쪽 시트, 이쪽 시트 다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리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얘는 또 뭘까? 아, 전방 추돌에 대한 알림, 어떤 여러 가지. 공기 압도 볼 수가 있고. 이거 괜찮은데요? 와. 다시 홈으로 가고. 주행 가능한 거리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또 나와 있네요. 자, 드라이브를 브레이크 밟고 N으로 하면은 전진이 되고. 그리고 지금 R로도 또 되어 있고. 얘를 풀고 사이드 풀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사이드 놓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파킹 자체는 그냥 N이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동 끄고, 키 빼고, 그리고 사이드 당겨 놓고, 비상등은 또 이런 모양으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시야적으로 개방감도 좋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요 친구가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하이랜드 RV에서 판매하고 있는 캠핑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다른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주 편안하게 승용차 느낌으로 전국을 누비시면 되는 그런 범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와, 괜찮다. 그죠? 사이드 스텝이 필요 없는 그런 높이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깔끔한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 제공할 테니까 다음 편에서 본방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신상 캠핑카입니다. 하이랜드 RV에서 창조해냈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고편이었어요.